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000원에 5%입니다. 12,000원에 5%. 네, 추가 매수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추가 매수에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 다른 분들하고 상담할 때는 뭐 더 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투자의 원칙이 뭐냐면요. 내가 산 가격보다 윗자리에서 절대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추가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12,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 주가는 14,000원이거든요. 여기서 네. 사게 되면은 같은 돈으로 주식 수는 덜 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졌을 때 사면은 같은 돈으로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 올라갈 때 추가 매수 한다라는 것은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아요. 뭐 물론 불타기라고 해서 어떤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 한 70% 이상이기 때문에 아 이때는 추가 매수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 이렇게 오늘 좀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최소 15,000원 넘어가야지 아 넘어갈 때쯤 됐을 때 이거 더 갈 수 있으니까 불타기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더 추가 매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약간 공격적인 전략 있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좀 났는데라고 사는 건요. 이겁니다. 내가 더 많이 샀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아 이거밖에 안 사가지고 돈 못 벌었네. 지금이라도 더 살까 하는 그 욕심이에요. 미련이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 올라온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원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팔아야 수익이지 여기서 더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요. 일단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시중은행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제주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좀 바꿔내는 거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역시나 금융주들이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PBR이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와주고 있고 아마 이 시세는 제가 오늘 시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짧으면 한 2주, 길면은 뭐 한두 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금융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시세 노름에 저는 매수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라라고 전략을 드렸죠.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 15,000원짜리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5%라서 수익이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000원, 15,000원짜리 넘어가지 못하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17,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일단은 당장은 조금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지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리고요. 익절가라고 합니다. 이제 막 추가 매수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13,500원 밀리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수익을 지금 담은 몇 푼이라도 좀 챙겨놓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실력이 있다면은 불타기 형식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질문하는 걸 보니 아마 추가 매수할 만한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해볼게요.